회장님이면서 영주 지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 건국지도 원본인 복사 총비로 반군의 조선 역사 복도 대마도 백두산을 발굴했다는 그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40분입니다. 자, 김진욱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연식이 나네. 힘을 모아서 앉아서 앉아서 오늘 본문을 대한민족 역사 문화와 세미나 세미나 및 남북 평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문화가 뭔가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한자 당군이 뭔가 당군을 알아야지 뭐 당군이 몇 년이 된 걸 아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이제 저 딴 데로 강의 같은 거 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한자를 몰라요. 한문화 누가 한문화도 몰라요. 한자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한자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글이 없을 때는 무슨 산맥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라를 세울 때 글이 없을 때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없을 때는 뭐를 했냐면 이 짝대기 이걸 음이라 하고 여자라 하고 뭐 전부 이래 했어요. 글자가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갑자기 이래 끊는 것을 양이라 하고 남자라 하고 이랬어요. 이랬는데 여 재밌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옛날에 책에 보면 음양이 상교하면은 만물을 생하고 만물을 낳고 남녀가 상교하면은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아들을.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죠? 여자, 이게 남자를 했죠. 상교하면은 이렇게 이제 서로 만나면은 무엇이 됩니까? 여십자가 되죠. 여십자. 예? 그러고 내가 만나는 게 중성입니다. 중성. 중성, 응? 중성이래.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글자로 표시하면은 옛날에 하늘을, 우주를 양이라 하고, 양, 만났으니까 이래 표시하고, 그 다음 만났으면, 음과 양이 만났으니 태양이 돼, 태양, 응? 태양이 이래 안 됩니까? 날일 때 태양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돼요. 땅 밑에 이러면, 이 땅 아닙니까? 응? 우주로 전체를 할 때는 하늘, 태양, 이 땅, 지구, 응? 이러고 또 음양이 남녀가 만났을 때는 자식을 얻는 게 자식이지. 그러니까 자식은 이제 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만났으니까 자식을 놓으면 사람을 놓잖아요. 사람, 예? 사람을 낳죠. 사람이 그러면 만물이 음양이 만나가지고 생물이고 무생물이고 사람을 낳아요.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글자가 무슨 자입니까? 한이죠. 한인데 그래가지고 음양을 부모로 해가지고 생긴 만물을 가지고 한이라고 해서 한. 알았죠? 한. 그러니까 이게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이래 하고 짝대기하고 이래가지고 이거하고 점하고 이래 됐죠. 이거 십자니까 이래 됐죠. 이걸로 된 문화를 한문화를 그 한문화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를 세운 그 한국 한인 그리고 한글도 우리 이걸로 세웠어요. 한글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뭡니까? 아 여기 두 찍으면 여 이자 찍으마. 여 또 여자에다가 여 하나 찍으마. 둘 찍으마. 이래가지고 여 둘 밑에 둘 찍으마. 유
했는 문화를 한문화를 해요. 한문화. 알았습니까? 한문화. 한글도 그래서 한글이라고 한 게 한글. 단군 시대 때에 한글을 이래가지고 가림통 문자라고 38자를 만들었어요. 38자를 만들었는데 세종대왕이 때 와가지고 너무 복잡화돼가지고 28자로 줄이는 것이 24자로 줄이는 것이 지금 한글, 한글. 예? 한글이 왜 한글이죠? 훈민정음이라는 게 훈민정음. 옛날에 한글에서 나왔는 게 이렇게 된 뭐, 존재는 3이다. 모든 것은 3으로 구성돼서 음양 중성. 예? 음양 중성. 이래가지고 존재는 3의 구성이다. 하나가 되자면 셋이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우주도 천지인 셋은 돼야 있습니다. 셋.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잠 몇 장 보나요? 세 장 보나지, 세. 세 장. 하늘, 땅, 귀신, 자기 아버지. 그래가지고 세 장 보는 게요. 예? 요새 국립 묘지에 가가지고 뭐, 서양인이고 동양인이고 전부 세 장 분양할 때 세 번 해요, 세 번. 여기서는 우리 문화라요, 우리 문화. 예? 한자 알겠어요? 그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하고, 그 문화를 한문화라고 해서, 한문화. 예. 엄마도 딴 거 더 세밀히 할 거면 좋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 문화도. 그 다음에, 당군. 당군도 한민족이니까 당군은 아버지가 배달국대, 한웅의 아들이니까, 한웅의 아들이니까, 성이 한시요. 응? 당군은 성은 한시고, 이름은 왕검이다. 이름이, 당군 이름이 왕검이다. 그래서 왕검인데, 왜 당군이라고 하냐? 왕검이, 이제, 배달, 아사달이네. 우리 평양역 아사달에 아시단이라고 해. 그 와서 박달터에 나라를 세웠어요. 조선나라를 세웠어요. 조선나라를 세웠으니까 박달터에서 나라를 세웠으면 임금 되잖아요. 임금. 그래가지고 박달 임금을 당군. 예? 당군이 임금이야. 임금이 돼가지고, 이제 전부 그, 그 나라의 조선 나라의 임금을 전부 당군 이렇게 전체를 첫째 임금, 둘째 임금 이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47대 임금이 47급이래요. 2096년간 그 나라를 위해서 당군 조선이 예? 그랬는데 일제시대 때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식민지로 만든 때에 식민지를 만들어 가니까, 나무는 뿌리를 깨어내려 죽고, 나라는 역사를 말살시키는 멸망해요. 그래서 역사를 말살시키려고, 당군 시대 그 1910년 일본이 점령해가지고, 당군, 이것만 끊었구만, 일본보다 적은 역사가 돼요. 응? 근대 삼국시대, BC 57년부터 시작하면, 일본보다 적은 식민지국에서 출발한 나라였대요. 그래서, 당군 서적을, 하여튼, 문헌이고, 무엇이고, 51종, 20만 건을 전부 불태웠어요. 들키는 사연이, 사연. 네? 그래가지고, 그 책도 있어요. 나도 책에, 저는. 사형식이고 뭐 이래가지고 다 없애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삼국사기체는 있어요.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왜 안 없애느냐 하면 그 당군군 없고 삼국시대 신라 BC 57년부터 역사가 있어요. 그러고 삼국유사책은 나고 삼국유사하고 삼국유사는 스님이 쓰는 글이었어요. 그래놓으니까 이건 정확한 연대가 없어요. 그런데 한인이고 한웅이고 이걸 할아버지고 하고 신나와 전설로 가지고 쓰는 역사책이 삼국유사인데 이런 스님이 쓰는 책이야. 그러나 그거는 역사책이라 해놨는데 연을 표시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건 놔두는데 그래가지고 다 우리
역사책을 없애고 난 다음, 불사르고 난 다음에 요 둘을 놔두고, 일본 놈이 1938년에 이제 우리나라 이병도 하고 일본 학자들 하고 전부 역사들 그 모아놓고 이제 그게 이제 조선 역사 변수회라고 만든데 변수회인데 역사 말살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니. 그래서 상고사는 일본 사람이 일본 동경대학교 사는 박사들이 이제 근대사는 이제 뭐 우리 한국 사람. 이래가 하는데, 이병도는 그 촉탁으로 그 연하, 이병도. 촉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 책, 일본 책하고 중국 책하고, 삼국 유사하고, 전부 쭉 갖다 놓고, 기준이 있어요. 정확한 연대가 없는 것은 신하지. 이건 역사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위에부터 끊어 놓으니, 우리 삼국사학에는 우리 삼고사가 없고, 삼국군사는 신하로 되었으니까. 이래, 끊을 뿐만 아니라, 1년은, 일본은 2600년 역사가 되고, 우리나라는 2075년 역사가 돼, 2075년 역사가 돼.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35권 역사를, 책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있어요. 우리 내가 태어날 때 그때부터 같이 있어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 역사책이 있을 때 하나도 없거든. 불사르고 그때 만든 이병도가 그 밑에 있으니까 친일 행적을 없애고 그걸 가지고 35권의 우리 조선 역사 편수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태껏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다가 죽을 때 가서 역사를 말살시키나 했으니까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면 조선일보에 가가지고 당군은 신하가 아니다. 신하가 아니고 우리 고조선 때 나라를 세운 우리 국조다 하고 죽었어요. 그러고 또 역사 새로 써야 된다 하고 바로 이북의 신문에도 이제 퇴반이 됐으니까 그래 놨어요. 그러는데 그러는데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근데 이병도가 죽을 때 그 신문에 났는 게 당군이 신하가 아니고 연임금하고 같이 나라를 세운 우리 국조락하고 죽었어요. 신문에 그거 났어요. 그거 그대로. 그런데 연임금하고 같이 나라를 세웠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불살 다 불살 없지. 없는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국지도의 원본에 들어있는, 쓰여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 저 조상들이, 조선나라, 옛날에 고자수, 동군조선 말고 이시조선나라를 세울 때에, 왜 가져갔느냐 하면,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성계가 명나라에 가서, 미국 놈한테 가서 허락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국호를 조선을 좀 받아 정해주시오. 그러면 그 중국 명나라가 전해주면 이 나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져갈 때에 우리 지도를 그리세요. 지도, 총도를. 총도를 그려가지고 갈 때에 그땐 지도가 없었어요. 남북 없고. 그게 제일 처음이라. 우리나라 역사 제일 처음이라. 그래가지고 지도가 아니고 총비라고 해가. 왜 비라고 해가지고, 도자에 중국 임금한테 갈 때는 또 자기 도자를 낮춰야 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도자를 지도에 갈 때 총도, 도자를 낮추기 위해서 총비라고 써요, 총. 아주 낮추는 말이야. 이래가지고 지도를, 그리가지고, 이제 중국 명나라에 갔어요. 명나라에 갔는데 누가 갔느냐? 한 상진이를 간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의 조부. 거기가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쓰러갈 때에, 당군 조선부터 당군은 연임금하고 갔을 때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려 말까지 태조 연역을 써가갔어요. 태조 연역, 지도에 옆에. 그래가지고, 중국에, 주원장이가, 그걸 볼 때에, 이 우리나라의 당군이 국조가 그 조선 국조가 그 연임금
하고 갔을 때 조선을 세울 때 그때 조선이 조선 나라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명나라의 주원자이가 동의국은 조선으로부터 국조가 이어졌으니까 조선으로 하는 것이 가하다 했지. 가하다 옳다 이 말이다. 그래가지고 당군 조선으로 조선 그 이성계 때 조선으로 됐어요. 조선으로 돼가지고 당기 그 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도에 보면은 돼가 있고 그 써 있어요. 태조가 즉위해가지고 명나라 고제로부터 국호를 조선으로 고쳐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막 임금이 직접 고쳐준 것을 사계 고쳐준 것 고쳐받아가지고 조선으로 받았고 써놨어요. 그리고 정정 한양 만만세에서 정정이란 소정정에서 써놨는데 이 역사학자들이 요새 새 박사들 여기 있지만은 이래 물어봐 그 정정을 몰라요. 아이고 바벨론 같다 이 카드다. 그때에 그 국교가 성리학이다. 주역인데 임금이 직접 도읍을 옮겼을 때를 정경이네. 소정자 썼어. 정경 한양 만만세. 근데 정경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대기라. 한양 거기까지 써놨어. 거기까지 써놨는데 이제 거기까지 써놓고 그 옆에는 이제 또 보면 당군은 무진년에, 아 태조는 임신년에, 1392년, 네 이제 그 나라를 세웠대 이라. 그러고 그 뒤에 3785년 그 무슨 하는 그 당군을 당기로 써서 그러면 이 해석을 아무도 못해요. 나는 우리 그 선조가 그 뭐시오 당군 그때 문자 기체 어른이 사륙신이야. 사륙신을 짓는 예. 그래서 우리 조선이 그 실록에 보니까 3785년이 단종이 즉위했는데 단종 그 해도 임신년이야. 태조 임신년은 1392년은 그 앞에 60년 전에 임신년이고 그게 태조는 임신년에, 아, 태조는 임신년에, 뒤에는 다 같이 임신년에 가야 안 될 때문에 단기로 3785년을 써놨어요. 학자들이 이걸 몰라요. 나는 그, 우리 실록에, 우리 문자 기자 어른 사육신 실록에 보니까 3785년이 나온기라. 내가 역사를 이거 찾는데, 내 지도를, 나는 이거 역사를 찾으려고 했는 게 아니라, 독도를 찾으려고 말지,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책을 하나 냈어요. 내가지고, 박근혜한테 보냈지, 뭐. 그러면 막 박근혜, 나 청와대한테 불 올리지 말지. 들어와도 나고, 이놈이 연애하느라고 그런가. 수치 거부라고 해가지고. 연애하려고 그랬어. 수치 거부. 나한테 막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뜨덜락 하니 딴 사람이 그러지 마라. 언제든지 그걸 나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다. 똥은 보내서. 똥은 보내도 수치 거부를 주는 거 아니야. 나는 박경이, 박근혜가 그 박경이 딸이 내 꿈이 그 고향이기도 그렇다고. 특히 알아볼 줄 알고 그래. 그래, 안 돼. 나중에 가니까 이제 해양수산부에 그 보내준 거. 독도 때문에 맨날 막 서로 싸웠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보내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뭐라고 하면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선생님 수준까지 선생님을 모했습니다. 하니 나중에 하고 나거든 선생님을 찾겠습니다. 그때 뭐 하고 나면 지나가고 찾으면 다 찾아왔는데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독도에 가서 전시를 내라. 전시 내가 빌줄게 전시를 그래오고 또 교육계에 이제 그 교육부 장관한테 이제 보내니까 이걸 독도 이걸 우리 지도에 이어가지고 해라. 그러면 일본 국장 뭐한다 이렇게
별북은 오분, 이거는 저하고 소방이 아닙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름 이렇고, 또 문화관광부에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하니까, 권위자한테 물어보시오. 그러면 권위자가 누구고 밝히 돌라. 권위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또 MBC 그 한 풀, 오지만, 개커가 그거 안동 국학진흥원에서 불러왔는데, 국학진흥원에 가면 또, 이때가, 네, 본국가 쓰는 목판각이 있어요. 그걸 못해왔어요. 일본 놈들이 못해오고, 가만히 있는데, 목판각에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책이나 작업되어 놨냐면, 중국연협, 고급연협기로 해서 책이 나왔는데, 거기는 내가 저, 3785년까지 해놨어요. 그거 써있는데, 그 목판각에는 내가 가 있는, 이건 더 먼저니까, 내가 가 있는 3785년까지만 되어 있고, 그 단종이 죽고 나가서 역사로 인정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뭐 끊어지는 모양이야. 거기에는 이제 내가 있는 그 뒤에 더해가지고, 숙종 때까지 나와 있어요. 숙종 때까지. 숙종 때까지는 나는 그 학술 발표대회에 이거 참여다 어디 나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학술 발표대회 하는데, 거기 가서 내 손을 들고 박사들한테 우리 역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진화를 가지고 그걸 뭐 따뜻하게 우리는 그거 참 관계없고 이렇게 내 발언권도 취소하고 그런 거라 역사를 찾는데 가치가 있지 그 인쇄기술에 가치가 있다 정확한데 그 가치가 있다고 그 국학진흥원의 그 박물관이나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당군 역사를 찾는데 가치가 있는지, 역사를 찾는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조각에 가치가 있다. 이래서 나왔어. 국학진흥원에 그, 저, 목판각에, 공부 쓰는 목판각이 많아요. 많은데, 그 사진을 찍어도 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아래 이제 또, 새로 찍어 나왔어요. 아까 여기 있던 이대선 씨가 내 그거 책을 보고, 역사 보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지금, 오늘 그 산 박물관, 보통품 하는 이 완전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보니까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나를 모시고 가가지고 안동 가가지고 카메라맨 하나 가지고 새로 찍어 나왔어요 찍었는데 그 상식이 나왔어요 그 역사가 그거는 당군부터 숙종 때까지 임금이 다 나왔어요 임금이 임금 그리고 숙종 때까지 임금이 다 조각돼가지고, 나무에 조각돼가지고, 이건, 그건 내가 했는 것도 아니고, 목판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본 사람이 몹시했어요. 몹시했는데, 거기 책에 보면, 요새 또 이제, 책을 찾았는데, 그, 동국 세연가락한 그 책이 있고, 동국 그, 이 뭐죠? 사략, 가는 종국 사략. 이것은 건국 때 그때의 권근이가 쓰는 역사극이라, 기록이다. 동국 사략한데, 그걸, 이거 고통분상하는데, 아까 그 사람이 전향 가서 책을 이렇게 간 고통분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래, 나보고, 회장님, 이거 봐라, 이거. 야, 이게 건국 갈 때 그때, 건근이가 직접 비서주 자유쟁이가 우주쟁이 직접 썼는 거긴데 그거하고 동국 세령가는 뭐냐면 건근의 둘째 아들이 세령가 용비어천가하고 같이 썼는데 그것을 이제 다음에 그거 후에 그 필사체인데 그것을 다음에 1500년인가 거기 가서 처제 정음정 뭐 동국 세략이라고 그 이름이 뭐 그 사람이 임금명을 받아가지고 새로 다 엄쳤어요. 예? 그 엄쳤다고 그런 데가 있어요. 예? 제가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걸 저 사람이 백기가 왔어요. 사진이 갈 때.
이 백기도 왔어요. 백기도 아닌데 거기도 그래 역사가 거기도 내 지도에 있는 고보맹으로 당군이 무진년 때 연인님하고 같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고려 말까지 태조 연역이 있어요. 고려는 얼마, 고려는 얼마, 몇 년, 몇 개는 얼마, 요거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고, 내 지도에 고려되어가 있으니까, 내 지도 이건 또 왜 갖추게 있느냐 하면, 이것도 역사도 그거 다 찾았을 수 있고, 더해가 있으니까. 그리고 독도, 대마도, 백두산, 동해, 여기 그 지도에 들어있어요. 지도에 들어있고, 또 기가 막힌 게, 이, 우리가 이성계가 명나라에 가족할 때에, 명나라가, 명나라 집 땅을 우리 걸로 위험 안 되거든.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중국 집 명나라 지도하고, 또 일본 지도는 왜 그거 같네. 고려 말에 바귀가 일본 대마도를 점거를 했어요. 점거를. 그래서 대마도를 점거를 했는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는 그걸 우리 지도에 이었어요. 우리 지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마도 우리 그리게. 그러니까 일본 대마도는 일본 지도 있고 우리나라 지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걸 우리나라 정벌 획득하기 위해서 일본 지도도 가져갔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유구국 그때 열도니까 일본이 안 되고 쭉가니까 유구국 그 지도하고 네 개를 가져가가지고 우리의 총도, 우리 조선 나라 지도 말고 이제 가져 국호를 고쳐받으려고 갔으니까 총도라고 가져가 총비라고 써가지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 국호를 조선을 고쳐받았어요. 그러니까 건국지도 원보이다. 원보인데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에 등록을 시켜. 이걸 등록을 시키면은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면 일본 말도 못해, 중국도 말도 못하고 중국도 백두산 저 장백산 옆에 있었죠 그때 명나라 태조가 저 장백산이 오른쪽에 있는 그걸로 했을 때 백두산도 찾고 독도는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왜 독도 왜 생기고 그 당시에 중국 일본 지도도 우리 지도에 있으면 누구렇게 해야 되는 무식한 말로 그러면 돼. 그런가도 이걸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들도 알아주고, 아버지 맨, 나 그런 짓들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전에, 먼저 책을, 천근을 냈어요, 천근. 예, 천근을 내가지고, 문화하고, 예. 한 가지 일을 주니까, 내가 이제, 그, 우리 삼락회 회장인데, 교장, 교감들 그 모여있는 그 회가 있어요. 제대했는 사람. 회장인데, 회장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줄게. 선생님들을 간건 더 몰랐네. 또 그것만 열어야 할게. 어떤 건 뭐, 가져가자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딴 사람이 줄게. 젊은 아들, 우리 일가 정신회장 하면 일가 줄게. 아이고, 예,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뭐라 돈 줄 수 있어 합니까? 요 일하고, 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마들아 이게 나중에 그 저자 제부 제천 지부장이 한 글을 했어요 숫자병인데 그 세종대왕 한 글을 편찬해가지고 자기 대에 빛을 못 보고 다음 대에 빛을 봤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각 대학 도서관으로 내가 보냈어요 보냈는데도 이놈 두꺼운 거 이렇게 한 글에서 우편료가 3천 얼마 썼더라요. 예? 3천 얼마 썼더니 천금 다 보내니까 그게 300만 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갈라주고 그랬는데 요새 와가지고 이렇게 책이 다 떨어지구나. 어떤 대학에서 말이야. 나한테 그 어른 맞죠? 맞다. 왜 그러나. 책 남은 게 있습니까? 책 남은 거 다 갈라주고 없다. 뭐 집에서 이 놔두는 거 아, 지금 갈고 친다고 맨날 왜 그러냐 이걸 박사 논문서나 할 것도 심사할 것도 없어 요새 박사들 많아요 박사들 많은데 이거 주역 문자로 써놓을게 이게 몰라요
내가 주역을 14년 전이시오. 대학 나가서 14년 공부했다. 날 얼빠진 일을 가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 사람도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아래 그 자료에 보면, 그, 만이산, 전선세트칸, 그것도, 동국 사략하는 책에, 거기 나와요. 그 아래 입수했는 그 책에, 그 대중의 바다 중에, 만이산에 그 참선단을 쌌다, 천재단을 쌌다. 그 국국을 해가, 그것도 전에 책에도 나왔겠지만, 전에 책은 내가 딴 걸로 가고 있고, 확실한, 거기에 보면,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당구 때부터 고려 말까지 해놔서 책이 마케팅 두꺼워요. 그걸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앞에 그 천벌이 펴지만, 네, 실번적으로 해놨어. 네,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 자신을 하는 게, 이제 자신을 하는 게 이걸 가지고 KBS나 MBC 기자를 불러요. 기자를 부르면은 이거는 좀 저는 또 보도해서 올라갈 때 고정이 안 됐다고 안 하고 신문사 이런 할 때 우리는 잘 안 해줘요. 잘 모르면 안 해줘요. 일을 좀 돌려고 이걸 왜?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이게? 좀 광고료 이거 좀 먹고 사는데 이걸 돈을 돌려가요. 나는 막 고맙다 하고 할 줄이 그래. 그니까 이 세상이 이래요. 돈 안 줘 막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나는 됐다. 나는 이 세상에서 역사상 당군 이래죠. 당군 전후에 그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일을 해놓고 죽노라. 나는 아낌없이 역할 시겠니. 그래가지고 또, 당군 그 역사를 없앴는데, 일본 놈이 몇 월 며칠 날 누가 의혹이 있어요. 그게 이만참 해요. 그 입증 자료가. 그걸 다 연락할 게 돈이 뭐 많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빼고 약해가지고 덩어리 뭐 이래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찾는 데까지, 아래 저녁까지 막 그, 밤을 새워가지고 늙은 게 말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역사를 찾으려 이제 저거 가면은 박물관에 가서 그 하나 누가 이 물을 이렇게 아까 그 맞는 저 이대선 씨 골동품 하는 사람이 그래 골동품 하는 사람은 좋다 소리 안 해요 같이 훌게 이래서 야 뭘까 이제 가면 저 의아를 하고 말이지 내가 그 소리를 들어보면 그래 나 차가지고 해놓고 그래가지고, 노력한 사람, 어디 가면, 딴 데 가면, 그것보다 더 낮춰라. 그 사발 공론이 돌면은, 물건도, 진짜 물건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나 안 하고, 내가 온갖 책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파편처럼 흩어져 가 있으니까, 한 책에 있는 게 아니라요. 전부 다 주마차 보니까, 이게 거국지도 원보이야. 원보이고, 원태한 거, 그거 써놨어요. 써놨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걸 가지고 올라가다가, 위, 오래돼가지고, 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면, 이것은 돈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땅덩어리하고, 역사하고, 다 찾았으니까, 쇼에 해당돼도 이건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 안 알아주니까. 내가 이제, 딴 사람은 박사한테 가서, 어떤 박사한테, 박사한테 역사밖에 모르는데, 뭐.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하고 내가 찾았습니다. 그 다 보면은 그래 다 찾아가지고 써놨어요. 써놔가지고 써놓고 이북에도 찾아가지고 했는 이북 책하고 지금 당군역 관련 서적이 한 지금까지 나온 놈이 찾은 게 천몇 건데요. 그래도 그래도 신나라 말입니까 이 강대요. 그러니까 왜 신나라건? 그 일본 사람이 신화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병도가 우리가 아이라카 신화로 아이라카고 죽을 건데도 그 제자들은 도망했다고 이런 안반도들이니까 그렇게 내가 이래가지고 저번에도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정부하고 도서관에 하고 그래
국회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천근 만들어가지고 당축적이 내가 이제 바랬거든. 내 돈 더 있어도 이제 쓸 때도 없고 내 말, 나이가 말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일 좀 하고 죽으려고 내가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해놨어요. 나도 그 8월 15일에 광복대 우리도 역사적으로도 광복됐다 찾았다 하고 그때 테레비를 나오려고 화이팅 그 역사 광복 이래가지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부터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님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리를 가지고 나라를 건국했거나 분들은 황으로 부르고 도덕으로 나라를 일으킨 분은 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정치를 잘해서 한 분한테는 왕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는 후나 군이나 후로 부르는데 우리 단지 국정님은 서민이시거든요. 그리고 2095년, 2096년에 나오셔서 2095년 47대 영광의 역사를 털을 잡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조님에 대해서는 저는 황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여러분들의 좀 이제 의견을 한번 묻습니다, 제가. 예, 우리 이제 단황이라고 불러야 맞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를 남이 김서방이라고 부른다고 나도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단황으로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가 고칠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님? 네. 이제 그 안건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네.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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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답변이시고 잃어버린 역사창기인 김준영 회장님께서 원장님께서 지부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5시부터는